네, 부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 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누었던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신 중에 오늘 있는 이 말씀은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도 이것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요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쉐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유대인의 유일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거 유대인의 유일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도 유일신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를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심을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고백을 하게 하라고 하셨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문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그것이 늘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또한 그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붙여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의미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심을 우리의 손목에도 우리의 이마에도 붙이고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일어날 때, 누울 때, 예배드릴 때 모든 걸음 속에서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음과 뜻에 이것을 어떻게 둘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것을 둘 수 있었던가 참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도록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였을 때 그 십자가의 피가 내게 들어와서 나의 마음에 뿌려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거룩해진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과 뜻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심어주셔서 성령에서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마음에 두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 믿는다는 사람은 모두가 알아야 하는 거고 그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단 한 분 구원의 길로 보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을 알고 간다라면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집 문 밖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손으로 무엇을 일을 할 때든지 생각을 할 때든지 이것이 늘 나의 생각에 있도록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의 생각에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는 모든 나의 걸음과 나의 행보, 나의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기본으로 두고 살라는 이야기죠. 주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민수기 15장에도 똑같이 주신 그 말씀에 하나가 더 곁들여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을 가면 38절에 그들의 옷에 귀에 술을 달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게 심볼이 그들 안에 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또 믿는다는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의 심볼로 보여지도록 걸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자, 민수기 15장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귀에 술을 만들고 또 청색 끈을 귀에 술에 더하게 그들의 옷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또 해가지고 귀에 술이 더해지게 하도록 늘 그게 보이게끔 우리 유대인들 지나다니면 보면은 그 청색 끈에 술이 달려있는 거 봅니다. 또 제사장들이 머리에다 쓰는 스카프 같은 거를 보면은 거기에 그 청색 줄이 또 달려있어요. 이러한 것이 그들의 눈에 늘 보여지게 돼 있고 그들이 그 술을 보면서 그걸 만지면서 쉐마를 외칩니다. 근데 쉐마를 외치고 그걸 보면서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고 십자가가 걸려있는 걸 맨날 보면서도 우리 심령에 그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 술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준행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방종하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우리 눈앞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저주를 나의 사망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은 내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방종하게 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을 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에서는 믿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술을 달고 있고 예배마다 쉐마를 외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나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도 예수 십자가와 상관없는 마음과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나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두라 그랬어요. 이미 전에 신명기 6장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품든 또 쉴 때든 일어나 앉을 때든 밥을 먹을 때든지 그들 눈에는 쉐마라는 단어가 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늘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늘 십자가의 복음을 내 귀에 들리게 하라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늘 듣고 늘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주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거 뭐가 올라와요? 내가 올라와요.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내 판단이 올라오고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이 눈을 뜨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한테 한마디 권고합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십자가 생각하시고 걸으면서도 십자가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볼 때에도 어떤 사건을 볼 때에도 세상의 어떤 상황을 볼 때에도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100%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아멘.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을 때 내 심령에는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 그것을 믿을 때는 나는 육에 대해서 내 육에 대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은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보여지는 어떤 지금 당한 상황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상황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통과하는 거죠. 그냥 어두운 터널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그게 또 비디오로도 나와 있는 것도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 철로역정이 어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삶을 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정말 호시탐탐 사단은 노리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정말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믿음, 순종 이런 식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죠. 의심도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오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동행하고 또 순종이라는 게 같이 동행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든지 어쨌든 간에 도달해야 할 그 도성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100%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것은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인데 이스라엘이 육체로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졌나? 아니죠. 똑같은 죄인으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거룩하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죄가 없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면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죄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하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죄의 생각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혹 내가 죄를 졌어도 거기서부터 회개함으로 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모든
걸음 속에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생명이 나의 법이 되어져서 생명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법이 되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그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우셨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지웠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자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세워졌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 앞에 두려워할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것을 항상 표를 삼아서 갖고 있고 항상 이 말씀이 너희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너희 눈에 이것이 보이게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계속 가르쳐서 이것이 자자손손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도록 하라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잘 지켜 행하도록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이 땅을 덮는 그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 주권, 땅을 덮는 그 주권을 누리면서 사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야, 이와 같은 걸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만 한다면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그 강대하신 그 권세의 능력이 하늘이 땅을 덮으니까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은 나를 우리가 누리니 우리 앞에 우리를 막을 그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강대한 나라, 나보다 큰 나라, 나보다 큰 백성이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다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영들이 무섭게 우리 심령 속에서 또는 우리 환경 속에서 역사를 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 앞에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더이다. 아무것도 아니. 정말 꿈으로 또 볼 때는 막 뱀으로 보이고 구렁이로 보이고 무서운 짐승으로 보이고 그래서 쫓기고 물어뜯기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아주 두려운 많은 역사들을 경험한 걸 저도 경험했지만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진멸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으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땅의 권세나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다 그 발 앞에 복종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다 쫓아내고 또 내 환경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천국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믿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그래서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너희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땅 밟기 해요.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땅을 밟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 정말 그것을 믿고 이루어질 걸 아는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땅의 저주를 끊어내고 땅이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들을 내어쫓는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가서 그 일을 행할 때 대신 중보 회개 기도를 하고 땅의 저주를 끊어내는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들을 대적해서 싸움을 싸울 때에 그 기도가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하늘의 천사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땅에서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정사와 싸움이 일어나서 그 싸움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고 그냥 돌아오고 마는 거 그거 한 번 밟고 지나갔다 그래서 그 땅이 회복이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 땅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얼마만큼 땅의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기도해야 될 양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에요. 그게 그 가족 하나가 지금 믿지 아니하므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정사예요. 그럼 마귀 정사, 마귀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다스리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내어치는 그러한 권세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기도의 양이 찼을 때 그 땅에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얼마만큼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영이 강하냐에 따라서 기도의 양이 있는데, 어떤 한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영의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물론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또 좋은 일이겠지만, 정말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앉은 곳에서 내 지역, 내 나라 또는 어느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그 내가 가지 않았어도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자요, 이 모든 권세들을 지배하는 자요,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분 여호와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내가 기도한다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 그것이 나와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니, 내가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매일 것은 매인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결박하면 결박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해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권세가 내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는 악한 영들이 천리 만리 있는 것도 묶으면 묶어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묶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그걸 놓고 매이도록 기도를 하면 하늘의 천사가 그들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지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첫날부터 그 응답은 받았지만 그 바사국을 다스리는 정사의 영이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21일을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미가엘 천사를 보내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군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희의 받는 것마다 다 너희가 소유가 되리라. 이것은 내가 땅을 밟을 때 내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자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떠오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열두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능히 얻을 땅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서 능히 얻을 수 있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보고였어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을 보면 이 갈렙이 한 말이 나와요. 내가 그와 같이 보고를 했을 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과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 밟는 땅이 내 것이 되어지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밟는 것마다 내 것이 되어집니다.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나에게 준 내 식구들, 내 일가 친척들, 보여지는 영혼들,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정말 저거는 내 밥이다 라고 믿고 구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내어놓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취하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취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생 나합이 한 말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어서 저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해요. 이미 두려워 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어떤 일이 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임금들을 치고 멸하해서 시온 왕이나 헤스본 왕이 다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그의 귀들에 듣게 하였다라는 거죠. 견고한 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주위에 나를 두려워하게끔 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일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의 삶에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뒤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나와 합친하기를 원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그냥 굴복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하나의 조건, 내가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무런 노력을 할 것이 없이 믿고 순종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데 왜 그 일을 우리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제 정말 너희가 나아가면 그 권세자들이나 왕들이나 그런 자들 앞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공에 끌려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명심하래요. 내가 어디에 갈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모면하려고 변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궁리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우리를 능히 대항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구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어떨 때에 이길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8절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싸우지만 육신대로 행하면서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 내가 갖고 있는 이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어떤 모든 생각, 이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살아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하게 되어져서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하느냐. 내가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은 벌하려고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건 벌을 받을 것이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땐 내 안에 복종하지 못하게 했던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심판 가운데 놓여지도록 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보고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있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다시 생각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나를 갖다가 맨날 못 박으라고 하니까 맨날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뭐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뭘 맨날 죽으라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사람은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의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사람은 세우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내게서부터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단이 내 앞에 와가지고 알짱대고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어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들은 준비되어진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당당하게 가지시면 돼요. 아, 내 앞에 와서 깔짝대면 아, 니네가 지금 무너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중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것들이 진멸을 받으려고 준비되어지는 중이구나. 그러니 나는 떠나가.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믿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진멸받은 거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고 탁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무서워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뭐야 힘들어 막 그 문제에 내가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아보시겠어요? 참으로 너희가 능히 이 모든 강한 것들을 이길 거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마치 내 앞 손에 어떤 칼이 쥐어지고 내 손에 어떤 돈이 쥐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돈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칼로 모든 걸 찍어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만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지냐. 내가 죽어야만 나타나니까 여기 보니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안에 딱 있으니 우격상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받은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그 천국이 그 안에 있으니 세상에 요동치는 일이 그 주위에 많아도 그는 전혀 그 문제에서 무관한 자이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내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죽었고 내 이론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건 다 못 받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심히 큰 능력이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누군가 가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어떤 한 사람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가정을 구원합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가 믿으면 내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롯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 건질 때는 의인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또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함께 하나 둘 늘어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멸하고자 원하지 아니하는 성이 되어지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그 권세가 일하도록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그 몸에 예수 생명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면 반드시 그 구원은 그 성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밟는 것마다 그의 땅이 되어지게끔 하여 주시고 아무리 강대한 것도 그 앞에서 물리쳐지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고 순종하며 예수 십자가를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걸어갈 때나 늘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쉐마라는 단어를 곳곳에 새겨놓고 보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새겼으니 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